방탄소년단이 부르는 노래의 클라이막스마다 들려오는 미성의 애절한 목소리. 전 세계를 매료시킨 눈웃음, 바로 BTS 리드 보컬 박지민입니다. 한자를 해석하면 지혜가 하늘까지 닿으라는 뜻인데요. 지민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인기를 끌던 1995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민의 부모님은 특이한 태몽을 꿨다는데요. 아버지의 꿈에는 용이 나왔고 어머니는 나무에 빛나는 고추 하나가 달려있는 꿈을 꿨다고 하네요. 부산 회동초등학교를 거쳐 윤산중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무용과를 수석 입학했고요. 한국예술고등학교로 전학을 해 졸업을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부산예술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모두 폐교했다죠. 파괴왕 주호민씨가 생각나는군요. 지민은 춤신춤왕이다? 지민은 부산예술고등학교에서 전체 수석으로 무용과에 입학했는데요. 그룹 후 힘의 조절, 유연성, 아름다운 춤선을 모두 갖췄습니다. 170cm 초반에 딱 좋은 아담한 키, 몸무게 60kg, 긴 다리에 작은 얼굴까지 가진 지민은 비율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팀 내 최단신으로 팬들 사이에서는 미니미니하다 해서 지민이라고 불린다죠. 지민은 멤버들 중 주로 고음 파트를 담당합니다. 댄스곡이 대부분이었던 데뷔 초기에는 파트가 적은 편이었는데요. 화양영화 파트 1 앨범 이후 보컬 위주의 곡들이 많아져 지민의 면모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지민은 아미를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다는데요. 늘 자작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지민은 2018년 12월 31일 자작곡인 약속을 공개했습니다. 사운드클라우드 역대 24시간 최다 스트리밍 기록에 뉴욕타임즈는 당신이 들어야 할 신곡으로 약속을 파격 추천해 화제가 됐었죠. 지민을 위해 팬들이 지어준 별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똥개, 베이글남, 모찌섹시, 딴지, 지민씨, 정국마, 빡붕, 침침, 빡지민이, 파치밍, 큐티섹시 러블리, 짐니 등이 있습니다. 지민은 인기남이다? 학창시절에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 반장을 9년이나 했다는데요. 역시 지민은 대단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민은 팝핀을 시작했다는데요. 비의 무대를 보고 가수의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춤을 처음으로 알려주신 선생님의 추천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통과하고 BTS 연습생으로 합류했는데요. 가장 늦게 BTS 멤버로 합류했지만 지민은 엄청난 노력으로 1년 남짓 짧은 연습 기간에도 팀의 리드보컬과 메인 댄서가 됐죠. 2018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아이돌 선호도 순위 1위, 2019년 5월 국내 보이그룹 멤버들이 브랜드 평판조사 1위, 내 마음속 보이그룹 1위, BTS 리드보컬 지민,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영원하길 바랍니다.